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행복한 미라클 메이커 스타마스터 김용준입니다. 야,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 아이고, 처음 오신 분 꽤 많으시네요. 판매사 도전 과정을 처음 오셨다. 원래는 이제 요게 그 옛날이어 버전으로 잠깐을 말씀드리면 이 분당 탑센터 내에서 요 판매사 도전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한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만의 노하우 공유를 시작을 한지 만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계산을 해봤더니 6년 정도 됐더라고요. 애터미의 역사가 만 12년 됐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6년 동안 도전 판매사 도전 과정 이라는 요런 이제 우리들만의 리그가 6년 동안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이유가 다 있겠죠. 예. 근데 이제 6년 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이제 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이제 그 5년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분당 탑에서 있는 요 판매사 도전 과정을 정말 빠지지 않고 잘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제 계속 또 저의 사업이 성장이 됐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냐면 그 판매사 도전 과정이 이제 오늘 처음 오셨다라는 분들이 애터미를 처음 알아보러 왔는데 이 자리에 오셨으면은 조금 대략 난감. 예. 왜냐면 이제 기초적인 뭐 제품 혹은 또 이제 회사 설명, 뭐 제품 체험, 뭐 간단한 마케팅 플랜 정도를 조금 어떻게 보면 마스터 하시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여쭤봤는데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을 들어서 저의 이제 요 강의 레벨, I 레벨을 어느 쪽에 또 맞춰야 될까 이제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 그러거나 말거나 PPT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이놈의 노안. 네, 요 이제 도전 오토 판매사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오늘 이제 1강을 이제 현실 점검을 맡았는데, 저는 솔직히 애터미를 하기 전에 현실 점검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다가오지도 않았었고, 솔직히 관심도 좀 없었고, 꽤 생소했던 부분이었는데, 유독 애터미의 세미나를 갈 때마다 꼭 회사 소개에 앞서 현실 점검이라는 것을 짧게 먼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듣고 나서 보니까 현실 점검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표현을 하자면 목적지를 설정을 해서 가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스타트,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다 틀려진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의 흥망성쇠는 지금 내 위치에 있는 출발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혹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초보자인데 처음 초대돼서 오셨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예습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자, 나는 지금 명목직급 세일즈 마스터이고 또 아직은 오토 판매사는 아니지만 오토 판매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또 조만간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 자리에 아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었던 일종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 일종의 어떤 기준 자격이 있었냐면은요. 그때 당시 노정구 단장님이 요 판매사 도전 과정을 할 때 누구누구 각 라인별로 누구누구 오실 거예요 라고 할 때 먼저 받았었던 어떻게 보면 신청서에 그분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다 적어 넣어서 직접 우리 단장님이 심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판매사를 도전을 하고 오토 판매사를 향해서 다 가려고 하는데 어저께 등록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지도 않거든요. 그 말은 매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 장소, 이 공간에서 하는 거는 전 세계 유튜브로도 다 나갑니다. 왜? 애터미가 뭐예요라는 기초 사업 설명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요 이제 판매사 도전 과정은 뭔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이제 저런 약간은 막연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요 그림으로 앞으로 오늘이야 뭐 이제 어떻게 또 초대 받아 오셨고
또 오늘 어떻게 또 이제 한두 번 왔고 아직 나 판매사 갈 상황도 아니지만 예습 차원에서 향후 여러분들이 요 오토 판매사의 강의에 들어오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 그림을 내가 최대한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 도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강의 제목이 판매사 도전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한다라고 봤을 때 나의 상위 스폰서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진 않는가? 그리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왼쪽 파트너 최소 한 명 이상 또 오른쪽 파트너 한 명 이상 해서 이렇게 딱 이쁜 삼각편대로 앉아 계셔야 조금 더 시너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먼저 서두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사 도전 과정을 저희가 이제 뭔가 솔직히 공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몰랐다가 알아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체크 준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좀 적어 봤습니다. 요 선풍기 꺼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바람이 직통이라서. 그래서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자세 자체가 그냥 뭐 포인트 많이 올라오고 많이 판매되고 해서 진행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매사라고 하니까 우리 애터미의 제품을 많이 팔기만 해서 오토 판매사를 간다? 그건 조금 좀 무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조직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먼저 요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실 점검으로 바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도전자의 목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폰서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 또 어떻게 얼레벌레 하다가 보니까 뭐 떠밀려 올라가는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되던데요? 그런 개념 말고 판매사를 도전하는 분들의 이제 리더십 마인드가 꼭 좀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먼저 하나.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소비자 마인드였어요. 집에 제품이 있으니까 애터미 제품 집에 있는데 못 타러 써 라는 그런 개념의 소비자 마인드가 아니라 집에 제품이 좀 내가 애터미 제품 말고 그 좀 여러 가지가 제품이 있는데 사업자의 마인드는 있을 때 빨리 애터미 제품을 내려받아서 사용을 해야지만 집에 있는 것과 가격 비교를 하든 성분 비교를 하든 효과 비교를 하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썼던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가격 면에서는 성분 면에서는 좋구나 라는 것을 사업자 마인드로 좀 탈바꿈을 해 주십사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혼자 가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상위 스폰서님의 직급에 좀 이제 귀를 좀 기울이셔야 되고 또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내가 우리 스폰서가 마련해준 네 개의 의자 안에 빠지지 않도록 좀 이제 촉각을 유지하려는 스폰서 코어에 핀업을 좀 하려는 과정의 시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또 요 네 가지 중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요 현실 점검은 Why 애터미예요. 내가 왜 애터미를 하고 있지? 내가 잘 다니는 직장이 있고 아직 나이도 젊고 뭔가 애터미 말고도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왜 why 애터미인지를 제가 이제 몇 가지 PPT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을 하는 이유는 뭐다? 나의 지금 현재 출발점을 체크 확인을 하는 건데 이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나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데 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처한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부분도 알아놓으셔야 왜? 내가 앞으로 행할 애터미를 전달할 그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제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참울한 대답, 되게 당황스럽네요. 적어도 한두 분은 만족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짜고 치는 건 아니었는데, 정말 본의 아니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대답을 하면서도 좀 씁쓸할 거예요. 내가 평생 혹은 뭐 사회 초년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평생 일도 했는데,
왜 만족스러운 삶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박한길 회장님, 창업자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뭐냐? 지금 당신이 만족하지 않는 요 삶은 3년 전, 5년 전에 미래를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시간적으로 흘러오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철도길 위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년 전에 똑같은 요 정도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되게 좋은 자리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들으면서 아 그러네. 지금 내가 5년 전 그때 당시 지금 내가 뭔가 새로운 탈바꿈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똑같은 질문 앞에 똑같은 대답일 수밖에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있어 좀 귀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인 상대로 이제 그 조사를 해봤대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90%가 넘는 분들이 아니래요. 근데 재밌는 그 결과는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이미 부자인데도 체감을 못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부자가 아니라고 하면 젊으신 분들은 더 이제 좀 대화가 잘 될 줄 알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부자가 될 계획이 있고 될 가능성을 여쭤봤더니 너무 암담하지 않나요? 60% 이상이 평생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한 삶을 선언을 해버렸다라는 욕을 보고 진짜 좀 막막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 많이 보셨을 법한 N4세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에는 한 뭐 세 개 정도 포기하면은 뭐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보장되지 않으면서 이런 그 포기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N4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 중에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는 성공이고 내가 결혼까지 했으면 성공이고 몇 개를 지워오셨는지 뭐를 내가 정말로 포기를 하고 있는지 요 표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본인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요것도 옛날에 또 이제 잠깐 지나갔었던 얘기예요. 혹시 4.5정, 5.6도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네. 4.5정 귀 안 들리는 그런 손오공 나오는 4.5정 말고 이게 이제 우리끼리의 저는 은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현실 점검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요 매일 경제에 아예 이제 등재가 되어버린 일종의 이제 경제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4.5정은 뭐냐면 이제 글씨가 좀 조금이라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45세 정년 그리고 또 5.6도는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 이제 그 정도로 정말 조기 빠른 이제 은퇴선이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들끼리 말하는 은어로 좀 탈바꿈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이제 대안이 없어요. 다들 지금처럼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아니요라는 거는 뭐 비단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가장 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돈 경제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사전에 이제 푸어 그죠? 찾아봤더니 뭐 가난한, 빈곤한 반대는 리치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나는 저 정도로 가난하거나 저 정도로 뭐 빈곤하거나 거지는 아닌데 근데 신조어 중에서 워킹 푸어라는 건 좀 들어보셨죠? 젊은 분들이시니까 역시 또 다르네요. 워킹 푸어래요. 일을 하는데 계속 가난하고 빈곤해진다라는 거죠. 그 말은 스스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내 삶을 지칭하는 워킹 푸어라는 게 요즘 또 많은 신조어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불려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남자 여자 비율을 봤더니 여성 비율이 더 높대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인들의 워킹 푸어가 된 원인을 뭘까 또 봤더니 단연 1번이
일은 열심히 하나 적은 연봉이 1위를 차지를 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그 벌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가는 거는 많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빚까지 또 떠안게 되고 등등등의 이유로 정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열심히 살아가는 거 대비 나의 인상은 왜 자꾸 마이너스로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도 정말 조금 한 번쯤은 좀 같이 생각하고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 상대로 또 이런 조사를 해봤더니 노후 준비 세상에 노후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노후 준비는 그림의 떡입니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1위부터 5위까지 요 나중에 또 이제 그 사진 또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로 이제 직장인들 상대로는 이미 헬 조선이 돼 버렸어요. 주여. 주여. 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현실 자체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또 못 사는 사람은 요 간극이 더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소득 격차가 있고 자산 격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이제 한번 또 이제 그 경제지능 그 연구원과 신한은행에서 같이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 코로나 단지 2년 반, 3년도 채 안 된 그 기간 안에 소득 격차는 5배 이상이나 또 벌어지게 됐고 자산 격차는 무려 251배나 더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코로나가 끝인가요? 아니죠. 앞으로 어떤 팬데믹 엔데믹이 또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런 간극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와이프와 저는 참 예견이라도 한 듯이 5년 전에 애텀이라는 녀석을 만난 이후로 정말 계속 또 그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고 앞으로의 그런 또 엔데믹, 팬데믹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맞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익부 비닉비닉 계속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요소는 집값 또 우리 또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 집값으로 보면은 아예 서울 집 저렇게 비싸면 나 뭐 경기도에 살면 되지 뭐 지방 가서 살면 되지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과 5년 전 얘기예요. 데이터 5년 전의 집값과 5년 뒤의 집값, 서울 집값은 또 두 배 이상이 이제 뛰게 됐더라는 거죠. 1 강의부터 저도 이제 웬만해서 이제 무거운 주제로 안 하려고 했는데, 그죠? 어때 노래라도 한번 불러드려야 되나요? 분위기가 처음, 안 돼. 처음에 표정하고 너무 달라지셔서 제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 뒤에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좋게 될 수 있는 좋은 희망적인 얘기 많으니까 그래서 좀 웃으면서 듣기. 아시겠죠?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대안 좀 찾아보자.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금 좀 사면 되겠네. 왜? 앞으로 또 이제 금값 떨어질 거는 상대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둔화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뭐 집 하나 사놓으면 되겠지. 말은 징그럽게 쉽죠. 주식, 여태까지는 우리는 금 모으기, 또 이제 집 사기, 건물 사기, 그리고 또 주식으로 돈 벌기 등등. 우리와는 전혀 약간, 넘사벽인 그런 분들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룡이 먹지도 않을 뭐 도토리까지 다 어떻게 보면 앗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정도로 우리 먹을 것조차도 누군가는 다 뺏어가기에 바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으려고 갔더니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될까 더 막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위한 이제 대안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 솔직히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 집 앞에 줄 서 있는 이유도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도박성으로 우리의 일주일이라도 좀 행복
하게 하기 위한 이제 1,000원의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 자, 100억 빌딩 사면 좋죠. 또 금수저. 근데 요거는 어떻게 안 되죠.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또 평생 직업? 이것도 이제 평생 직업이, 뭐 평생 직장이 요즘은 없어진다. 그런 부분도 또 그 많은 그 여러분들이 또 이제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다가 이제 엎친 데 덮쳐버렸어요. 코로나 전에는 자동차도 이제 사람이 운전하다가 걸리면은 범칙금을 내는 세상이 옵니다. 정말 공상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가 코로나라는 녀석으로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 앞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에 의해서 정말로 그렇게 되네? 상상만이고 지나가는 얘기가 될 줄 알았더니 정말 그렇게 되네? 이제 실례로 일본에는요, 영화를 만드는데, 왜 영화 만들려고 하면은 뭐 감독 필요하고 배우 필요하고 다 그러잖아요. 일본의 파이널 판타지라는 영화가 요번에 이제 개봉이 곧 이제 될 건데, 거기는요, 감독도 없어요. 영화 배우도 없습니다. 시나리오 작가도 없어요. 말이 될까요? 어떻게 됐냐면 AI가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를 적습니다. 입력만 해놓으면 한 5분 30초에 배꼽 빠지게 웃겨줘. 48분 2초에 너무 슬프게 좀 울려줘. 이런 나의 큰 카테고리만 입력을 해놓으면은요, 기가 막힌 한 편의 영화가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나리오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3D 모델링에 의해서 정말 요즘은 얼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존재도 없는 남자 배우, 여자 배우 CF에도 나오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파이널 판타지가 예전부터 이제 그런 조짐은 보여졌지만 요번에는 아예 AI에게 독립적으로 맡겨버린 그런 좀 약간 무시무시한, 생각하기도 조금 좀 싫더라고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고인력들은 점차 정말 빙산이 녹아서 어느 날 폭삭 무너앉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 키오스크 로봇 앞에서 키오스크로 결제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봐왔잖아요.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통행료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이패스가 돼서 그 사람들도 일자리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만약에 가게 사장이라고 해도 노조 없고 임금 올려달라고 쨍알쨍알 거리는 그런 사람 안 보고, 저도 로보트 한 번에 목돈은 들어가겠지만 로보트 한두 대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조차도 그런데 우리의 직장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요거는 조금 더 암울한 얘기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일자리가 아니다 몇 개 더 남았다 죄송합니다. 일자리가 20억 개 이상 또 없어진대요. 상상도 안 되죠. 근데 없어지는 것 대비 또 새로운 또 이제 일자리도 또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 생기는 일자리는요, 고도의 지식, 그죠? 뭐 고도의 뭐 테크놀로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나 새롭게 있을 직업군인 거지, 우리가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직업들이 없어진다는 거는요, 당장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서 지금 곧 있으면 찔릴 위기다. 그렇게 저는 또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이 영상은요, 약 7년 전에 KBS 명견만리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요 경제 미래학자가 나와서 세무사는 몇 프로, 없어질 확률이 몇 프로고요, 요리사는 몇 프로고요, 그 영상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중에서도 저도 없어질 그런 이제 방송일, 영상 제작일을 한 15년 이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없어질 줄 알면서도 배운 게 도둑질이고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왜 이 7년 전 영상이 요즘 다시 제 화두가 되냐면요, 매년 1월 25일에는 저쪽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는 미래 연구 보고서 회의를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회의에서 이 영상이 화두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미 7년 전, 8년 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방송을 내보냈다? 근데 요즘 봤더니 한국에 그 영상 갖고 와봐봐.
진짜로 맞아 떨어지네? 이런 개념으로 요즘 그게 화두가 되고 있어요. 과연 이 직업 안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력서를 쓰고 들어가려고 또 자격증을 따려고 들어가려고 또 이런 뭐 김밥 XX 뭐 무슨 천국 하려고 나의 은퇴 자금을 빡빡빡빡 모으고 있는 건 20세기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상권은요. 이제는 버리시고 21세기의 상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직 나는 뭐 다단계인가 10단계니까 만단계니까 지금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니라 다단계면 어떻고 근데 피해 주느냐 안 주느냐 나에게 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너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는데 그 회사가 망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면은 충분하게 새롭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이 기승전 애터미로 또 이제 귀결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뭐 직장인, 뭐 자영업자, 그런데 조금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 세대들, 또 우리 뭐 그 할머님, 고모들을 또 이렇게 제가 PPT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100세 시대의 죽음보다 무서운 것, 근데 이제 다행히 조금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에 0.7을 곱해야 지금 현재의 수명 나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인데 곱하기 0.7을 했더니 아싸 35이 나왔어요. 예, 35 피부처럼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에 곱하기 0.7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현재 기대 수명 나이로 몇 살이 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더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률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뉴스 앞으로 뉴스만 틀면은 똑같이 나올 만한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요 고령화 얘기까지만 좀 이제 마무리를 칠까 합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죠. 아직은 나 팽팽 젊으니까 20년 뒤 30년 뒤만 내가 이제 둔감할 뿐인 거지. 저도 저희 어머니를 지금 볼 때 정말 어릴 때 봤었던 우리 어머니는 평생 늙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원더우먼 같았고 좀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최고의 어머니인데 지금은 75세가 되시면서 정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렇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노인 빈곤율이 2030년이래 불과 8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 정도만 있으면은 이 OECD에서 인정한 요 데이터 범위가 5배 이상으로 더 또 양극화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들어가죠. 수입은 또 당연히 없어지죠. 폐지조차도. 그리고 또 의지할 사람은 뭐 가족들이 부양하기 또 서로 부담스럽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축. 저축은 뭐 어떻게 커녕 당장 일자리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100세 되시는 분들이 요 네 가지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트라우마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네 가지 왼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 한번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참 암울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과연 엔드 조건으로 내가 준비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으면은 저 네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나의 인생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면은 좀 주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번쩍. 근데 감사하게도 내 목소리가 좀 큰가요? 감사하게도 주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주무셔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거 지금 오늘 막 태어난 아기 평균 오늘 태어난 사람 그 아기들은 142세까지 살 수가 있대요. 예, 징그럽게 죽어도 안 죽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회사 내에서도 이제 100세 넘어도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다. 왜냐면 여태까지는 이제 연령 약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약관이 훨씬 더 이제 길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올해 105세 만기 상품이 연이어서 이제 농협 생명에서는 또 이제 준비 출시가 되어가고 있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대안 없이 생명만 길어지고 또 몸은 또 아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은 과연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과 가족의 직업은 이제 안전한가라고 요 정도에서 좀 가늠하고 너무 우울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어떻게 보면 문제를 아까도 했지만 5년 전에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본 결과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은 뭘로 했냐면, 아, 다단계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15년, 20년 전에 누군가 다단계 옷만 입고 안에 옷을 벗기면은 피라미드 유사 수신 뭐 강매 피해 사례 등등등 때문에 욕을 먹었던 거죠. 다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 불법이라고 붙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 다단계, 불법 피라미드가 문제인 거지. 다단계는 미국, 유럽에서도 야, 그거 평생 살면서 두 개, 세 개 당연히 이상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유독 한중일만 다단계, 재팬라이프, 자석류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는 다단계 얘기만 들어도 부르르 떨게 되는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흑역사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유통 방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살아왔어요. 누가 다단계 하나 볼까요? 얘네들은 만들어서 소비자들까지 오는 단계가 많아. 얘네들이 다단계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지네들이 다단계 하면서 왜 우리를 다단계라고 뭐라 그래? 우리는 만든 판매 방식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 셀링을 해주겠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간에 뭐 광고하니까 얼마, 충판으로 얼마, 얼마 계속 덤핑 개념으로 가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큰 부담을 안겨줬던 그런 기업들, 그런 유통 채널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내가 좀 너무 좀 박약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알아보는 당시만 해도 제품 가짓수도 좀 많이 없었죠. 그리고 뭔가 좀 부실했어. 왜? 저 이제 애터미 하는 이제 부부거든요. 하면서 카탈로그를 갖다가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줘도 이렇게 넘겨보면서 그래요. 아이고 야채도 없네. 고기도 없네. 과일도 없네. 그러면서 무슨 마트 체인지를 하래. 그렇게 솔직히 조금 좀 그 눈치가 보였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자몰이라는 녀석이 같이 정말 10만 가지의 제품이 그때 제가 PPT 사업 설명을 하시는 이제 강사님한테 얘기를 듣기로 지금은 비록 우리 애터미가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50가지, 230가지 제품밖에 없지만 앞으로 10만 가지가 나올 거래요. 그때만 해도 그냥 좀 잘 느껴지지가 않았었어요. 아니 그때 당시 애터미가 시작된 지 7년 동안에 250개밖에 런칭을 못했는데 10만 가지가 런칭 되려면은 이제 그런 이제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더하기 개념으로 간 거죠. 그런데 박한길 회장님 머릿속에는 이미 쇼핑몰을 크게 운영을 해봤었던 그런 경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만 모여봐라 일단. 사람만 모이면 내가 완전 이 판도 유통시장의 판도를 내가 바꿔놓을 뭔가 무기가 있거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또 이제 아자몰이라는 녀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내가 먼저 쓰고 좋은 거를 감동적으로 전달만 하면서 그러네. 너 말 듣고 나니까 좋으네. 다단계인 줄 알았더니 나쁜 다단계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돈 주는 쿠팡이네. 돈 주는 11번가네. 라고 하면서 내 좌로우로 이런 소비자들이 계속 어차피 쓸 거 너희 마트에서 내 마트에서 쓰자라는 현명한 소비자의 이유 있는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 집단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자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회사에서 내가 시키지 않고 가방 갖고 가서 영수가 영자야 요번에 신제품 새로 나왔는데 이거 좀 써볼래? 갈 때마다 그게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난다? 이건 게임 끝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소비자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한다라는 거는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사진 찍으셨는데 다시 백. 오케이. 네. 그래서 요 소비가 지출로 정말 끝날 뻔했었던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누군가의 안주머니 뒷주머니 계속 나의 소비가 그들을 그 돈으로 들어갈 뻔했었던 거를 이제는 소득으로 우리 현명한 소비를 하자 이런 공동 구판장의 개념으로 1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타 마트에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로 끝날 거냐 아니면 애터미는 현명하게 소비하면서 수당으로까지 연결을 할 건데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화두인
큰 돈은 그래 벌고 싶다 그만 떠들어라. 근데 큰 돈은 벌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보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보폭 실현 가능한 보폭으로 첫 번째 직급인 판매사, 즉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2강, 3강에 대해서 정말 말로만 들어도 정말 사진 찍고 싶고 막 줄 서서 사인 받고 싶은 그런 명 강사님 두 분이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침 튀기고 내려가서 예, 또 이제 어떻게 또 마무리 해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애터미 제품 없는 게 없어요 정말로 아자몰도 우리가 이제 카톡에서 친구야 졸업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뭐 꽃다발 보내고 커피 보내고 그런 것도 조차도 이제는 애터미 안에 아자콘에도 다 있습니다. 이제 남의 슈퍼마켓 가서 왜 그들을 배불러 주게 하느냐 내 슈퍼마켓 안에 이게 다 있는데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내 친구들 가족들이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단계입니까? 온라인 쇼핑몰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친구랑 커피를 마셔도 또 불금에 치맥을 먹어도 계속 포인트는 PV라는 이름으로 계속 적립되면서 그게 이제 일정 이따가 또 2교시에 말씀드릴 일정 포인트가 되면은 적립되다가 계속 적립만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적립되다가 어느 날 또 입금.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는 적립 구간이 좀 길어요. 그러다가 적립됐다가 입금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적립 구간이 점점 짧아져요. 왜요? 나와 함께 쓰는 소비자, 함께 쓰는 친구들이 같이 써주다 보니까 그 포인트를 같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애터미 마트로 왔는데 과연 요 애터미라는 정보로 내가 이제 판매사라는 것을 그래. 한번 또 돈 좀 한번 이제 벌어 볼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품도 다른 마트 끊을 거다. 우리 애터미 제품으로 요게 좋다고 하는데 이걸 먹으면 정말 면역력이 계속 향상이 돼서 그 소위 말하는 감기도 잘 안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까짓 거 한번 먹어보자 라는 그런 소비자의 마인드로부터라도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원씩 지금 하시는 일 그대로 부업 개념으로도 좋아요. 여러분 이 네트워크 아까도 또 이제 어떤 파트너님들하고 이제 파트너님하고 잠깐 얘기하고 왔는데 이 애터미 특히 그 네트워크 중에서도 특히 애터미는요 전업으로 확 와서 기존에 있어서도 가위로 탁 끊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업 안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은요 조금 좀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저는 이제 방송 일을 오래 했었고 제 와이프는 강남에서 피부샵을 크게 오래 했는데 애터미라는 파랑새가 들어왔어. 너무 좋아. 정말 당장이라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업으로 꼬랑지 끊고 애터미로 텀벙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전업으로 오면 그 다음 달 손가락 뺄 게 뻔히 보이는데요. 나름대로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들이 요런 이제 공간에서 스폰서와 함께 팀워크로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그 추가 소득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재밌게도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저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면 이렇게 돈을 줄게요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찍으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판매사라는 것은 직급이에요. 직급. 방금 지나갔었던 요거는 나는 직급 아니어도 내 아는 친구들한테 요거 써봐, 발라봐, 먹어봐 하면서 점차 소비자에 의해서 간만에 6만 몇천 원, 띵동 좋죠. 그런 게 후원 수당이라고 보면 이제는 조금 직급 수당으로 해서 덩치를 좀 넓혀서 나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한번 꼬박꼬박 한번 더 추가 소득으로 받아볼래?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부업으로 한다고? 아니 나 조금 몇 달 동안 좀 고생할 생각하고 긴축 경제하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하면서 나 빨리 짧고 굵게 애터미라는 도구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한번 불을 질러 볼래?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세일즈 마스터는 뭐고 그럼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뭡니까? 회사에서는 일시적으로 올 12월 31일 12시 땡 전까지 요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라는 걸로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이 있다 보니까 제 얘기가 길어져요. 사업 설명도 해야 되랴. 이제 판매사 도전 과정도 얘기해야 되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으로는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눈을 크게 보고 보실 도표라고 보시고, 요 왼쪽은 이제 조금 이제 부업 포함 전업으로도 나 빨리 이제 돈 좀 좀 크게 뭐 감질나게 6만 원씩 받는 거 싫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세미 세일즈 마스터는 이제 한 달로 치면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저도 사업자라는 표현하기 전에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소비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떨어진 거 또 쓰고 하는 소비자로서도 세미 세일즈 마스터 그런 부업자들을 계속 양성, 육성하면서 또 그들을 또 소유한 그런 이제 오토 판매사는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계속 이제 스폰서와 파트너의 연결 고리 개념으로 내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스폰서는 더 성장을 하지만 그 성장하는 스폰서가 팔짱 끼고 이제 다리 꼬고 지시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서로 상부상조를 해주다 보면은 서로 결국 이제 윈윈이 되는 그런 멋진 시스템을 또 이제 소개를 끝으로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저도 원래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방송 PD였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억대 연봉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억대 연봉을 때려치고 왜 애터미로 왔냐? 아까 그 암울했었던 거 다 들으셨죠? 그런 이유가 나의 앞에 지뢰밭으로 뻔히 있을 게 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 간다 해도 분명히 밟힐 게 뻔합니다. 그런 거를 알고 내가 계속 간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나약한 개념 없는 계획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싫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제 애터미를 잡고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5년에 애터미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제 곧 이제 2억 연봉자로 지금 요 피는 1억 연봉자거든요. 네. 1억 연봉인데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2억 연봉자의 핀 로열 리더스 클럽 입성을 지금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짧게 이제 시간 없어요. 박수 짧게. 예. 네. 그래서 이제 과연 그래 너 잘났다가 아니라 나도 좀 벌자. 하우에 대해서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 이 시간 이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애터미의 우수한 제품을 애용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요게 이제 시스템을 딱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스폰서님이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 한번 오세요? 나 그때 시간 돼요. 라고 하면서 참여만 해 주셔도 알게 모르게 계속 또 나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충분하게 듣고 제품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시게 되면은 정보 전달을 또 열심히 또 교육을 받은 것만큼 열심히 해내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끝난다는데 계속 올라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꿈을 좀 요번 요 시간만큼은 1강, 2강, 3강 오늘만큼은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될까 말까 팔짱 끼고 듣지 마시고 과연 내가 예전에 하고 싶었었던 꿈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런 부분의 청사진을 같이 한번 좀 이제 끝으로 이제 그려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질문 기억나시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알게 됐고 또 그거를 충분하게 이제 영위하시면서 3년 뒤, 5년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